레이어 1로 있어야 돼, 일단. 그래서 커피잔을 선택하는데, 펜툴 말고 이거로 그냥 할까요? 퀵 셀렉션으로 문질러 볼까요? 네 번째에 있어요. 퀵 셀렉션 툴. 그걸로 문지르는데요. 손잡이까지 같이 문질러 주세요. 손잡이. 손잡이까지 같이 선택을 해가지고요. 컨트롤 J 하면 돼. 컨트롤 J 하면 이렇게 되죠. 네, 선택을 이렇게 해서 컨트롤 J 하면 돼요. 그럼 이렇게 딱 돼요. 컨트롤 J.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. 퀵 셀렉션으로요. 손잡이 안에 뻥 뚫려야 되니까 선택을 해가지고요. 딜리트를 딱 하면은 이렇게 돼요. 그죠? 그래서 안에가 뻥 뚫리게 해주세요. 퀵 셀렉션으로 안에 살짝 문질러서 딜리트 누르면 뻥 뚫려요. 아, 그게 아니다. 큰일 났다. 어떻게? 레이어 1로 해야 되는데 잘못하고 있어요. 어떡해. 잘못 지웠겠다. 어떡해. 그 다음에 어떡하냐면요. 정경색을요. 분홍색 같은 거를 한번 해줘보세요. 좀 밝은 분홍색? 그러니까 거의 연한 분홍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렇게 해주시고요. 하트 모양이 어딨냐면은 그 아까 우리 커스텀 쉐이프 그거 아직 사용 안 해봤는데 거기에 있어요. 커스텀 쉐이프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하트가 어딨냐면 한 가운데 있던 것 같은데 아니 가운데보다 더쭉 내려와야 된다. 이렇게 까맣게 생긴 거 있죠? 밑에 쪽으로 좀 내려가지고요. 까맣게 생긴 하트, 그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. 좀 통통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요. 여기 드래그를 해줘요. 시프트 누르면 얘가 모양이 그 배율 유지가 될 거예요. 컨트롤 T 누르시고요. 드래그를 해서 약간 기우뚱하게 약간 이제 이 멋을 낸 거예요. 나름. 나름 멋을 낸 거예요. 이렇게 해줘요. 이렇게요. 엔터 딱 치세요. 그리고 일부러요. 좀 비껴나게 일부러 했어요. 조금 있다가 이게 딱 처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. 일부러 비껴놨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것도 연습을 좀할겸 해서 혹시 손잡이가요 계속 깜빡깜빡 손잡이 이런 데가 계속 깜빡깜빡깜빡깜빡 되면은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. 컨트롤을 딱 누르세요. 그럴 때는 컨트롤 누르고 ABC에서 D 있죠. 그거 딱 누르세요. ABC에서 D 그거 누르면 깜빡깜빡하는 게 없어질 거예요. 그렇게 하고. 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하트를 더 그릴까요? 여기도 또 이렇게 해서, 컨트롤 T로 살짝 돌리고, 또 이렇게 해서, 또 컨트롤 T로 살짝 돌리고, 또 이렇게 해서 컨트롤 T로 살짝 돌리고 네. 아, 그러면 다시 하셔야 되겠다. 뭐냐면요. 그게요. 저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생기고 있는데 하나에 돼 있나 보다.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. 할때 아까 뭐 누르라 그랬었죠? 그뉴 되는 거 그거 있잖아. 네개 중에 뉴 되는 거 있잖아요. 그 이름이 디폴트? 이름이 이름이 뭐예요? 노말? 디폴트? 뉴다. 크리에이트 뉴 쉐이프 뭐 이렇게 돼 있네요. 예, 그거.
일부러요. 좀 삐져나가는 거몇개 했어요. 여기도 좀 삐져, 손잡이 밖에 하트가 삐지고, 밑에도 일부러 조금 삐져나가게 했어요. 이게 이제 딱, 이게 딱안 삐지게 탁 거기에 딱 들어가는 또 그것, 그게 또 할, 그게 클리핑 마스크라는 건데 그거 해볼 거예요. 클리핑 마스크. 클리핑 마스크를 하려면 어떻게 하시냐면요, 밑에서부터 거꾸로 해야 되는데요. 맨 처음에 하트 만든 거, 맨 처음에 하트 거기를 눌러주세요. 레이어를요. 맨 처음에 하트 레이어 있잖아요. 그걸 누르세요. 그걸 눌러가지고요, 이거 맨 처음에가 만든 게 여기 있는 거죠? 이게 맨 처음에 했던 거죠? 그거 누르세요. 처음에 했던 거. 그래가지고 레이어에 요거 있죠? 요거 이게 드롭다운 버튼이라고 불러요. 뭐 빨래판 같은 거. 예, 거기 눌러서요. 예,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클리핑 마스크라는 거예요. 클리핑 마스크. 요거요. 크리에이트 하고 클리핑 마스크 이렇게 돼 있어요. 그거 누르세요. 네, 패스 안 보이게 한번 눌러주실래요? 패스 눌러서 안 보이게 좀 해주세요. 패스 튀어나오면 좀 보기 흉하니까 안 보이게 한번 누르세요. 됐죠? 그 다음에 얘도 그렇게 해보세요. 얘도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. 그러면 모든 게다 모든 게다 레이어 1, 레이어 1 범위에 포함돼 버리는 거예요.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.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는 가려져 버리는 거죠. 그게 클리핑 마스크라 불러요. 클리핑 마스크. 클리핑 마스크. 그거는요, 여기가 100%인데 혹시 0대 있나 보다 또. 그죠? 0대 있죠? 여기 100백 돼 있는 거야. 100백. 100백이에요? 100백이에요? 근데 왜다 어지어지지? 아, 이렇게 하세요. 차례차례 안 했다. 밑에 거 했으면 또 위에 거 하고 또 위에 거 하고 근데 막 빼먹었다. 응, 빼먹었어. 차례차례 해보세요. 차례차례. 빼먹어서 그래. 선업 세는 거는요, 회색 사각형 있죠? 회색 사각형. 앞에 한번 보실래요? 요런 부분 있죠? 그거를 누르면 돼요. 요 부분.